파리의 베벌리지 전공 재화제빵 파리 샤르망 회장 강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샤르망은 베이커리 앤 베버리지 전공 한희석 교수님을 지도 교수님으로 하여 실습 활동, 카페 베이커리 탐방, 비대면 프로그램, 대외 출전, 봉사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커리 앤 베버리지 전공생이 아니더라도 베이커리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뭐 오늘 저하고 세 번째 만난 학생들이 또 수업이 오늘 벌써 이어졌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골진구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영산대학교에 와서 여러분들 꿈과 희망과 모든 미래를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산대학교 베이커리 베버리지가 우리나라에서 183개 그 4년제 대학에서 최초의 베이커리 전공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많은 역량을 발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우수한 교수님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나에게 큰 재산입니다. 이 좋은 친구들과 같이 밥도 먹고 나중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니듯이 막걸리 먹고 캠퍼스 누구 자세요. 그렇게도 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지현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학생분들도 이렇게 치면 저도 이렇게 가는 사람 앞에서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서 어떻게 좀 피해갈까 했는데 오히려 더 주목받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 제 생각에는 아주 지금 모두 다 뭐 파티셰가 되겠다든지 셰프가 되겠다는 그 꿈을 안고 그렇게 마음속에 씨앗을 안고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산대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따뜻한 봄이 되어드릴 겁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좀 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럭무럭 살아갈 수 있도록 아마 해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즐겁게 학교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가하지 못한 관부들 다음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